안녕하세요, 맘맥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요청 게임, 비둘기 키우기인데요. 이 게임, 표창 키우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아마 이게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도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첫 접속 이벤트 다이아몬드 줬고요. 맨날, 얘네는 맨날 다이아네? 먹이를 주래요. 먹이 버튼을 누르고, 먹이를 눌렀더니 왜 비둘기가 나오냐? 비둘기 한 마리를 더 불러보세요. 먹이를 주면은 비둘기로 변하나봐요. 그리고 이제 합치래요. 똑같네. 완전 똑같네. 백둘기. 닭둘기인데 백둘기가 아니라 살이 너무 쪘잖아. 완전 똑같네. 그 다음엔 닭둘기. 닭이잖아. 이건 닭둘기가 아니라. 하여튼 완전 똑같아. 얄은 뭐지? 아니요. 예, 요거는 열어가지고 그걸 주는 시스템. 광고를 보면 뭘 주는 시스템이네요. 닭돌기 다음엔 비둘기. 그 비둘기 생긴 건 무슨 오리같이 생겨가지고 비둘기라고 합니다. 기다려야지 좀 생기는군요. 아, 그럼 여기도 뭐 받는 게 있지 않을까요? 보석 뭐 이렇게 구매하면 되고. 이건 뭐죠? 저장해서 자랑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도감. 여긴 일반 둘기랑 변종 둘기라는 게 있네요. 세 칸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60개네. 60개 변종 둘기도 한 60마리 되는 것 같고요. 새로운 비둘기를 만나보세요. 여기 보상이고, 먹이 줄 때마다 보상 주고, 깃털을 모을 때마다 보상 주고. 깃털은 언제 생기는 거더라? 비둘기 합칠 때마다 보상 주고, 비버타임 큐피트 커플은 뭐고, 알 깰 때마다 보상 주고. 둘기를 구매할 수가 있네요. 보석으로도 비둘기를 살 수 있고 즉시 살 수 있고. 뭔 소린지 모르겠네. 늘기 증가를 해보세요. 아이템 5분 동안 깃털 2배 쿨타임 5분 다이아 3개 받기 쿨타임 5분 기들 둘기 최대치 증가 아예 깃털이 돈이네. 돈은 언제 생기죠? 그런데 저절로 생기네. 먹이 생성 시간 감소. 먹이 업그레이드. 더 좋은 둘기가 나타난다. 완전 똑같다. 네. 햄스터 매직 합칠 때 2단계 큐피트 화살 30초마다 자동 합치기 비버 타임 200초마다 쪼는 시간 감소. 뭐죠? 5분에 다이아 하나씩 얻을 수 있고 둘기 돌아다니지 않게 온오프 할 수 있고 합체 온오프 할 수 있고. 완전 이게 100만, 그 다음에 또 표창 키우기 만드는데 또 100만? 야, 대박이네. 자기 게임을 자가 복제해가지고 계속 대박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게임을 또 만들어서 또 대박치고 또 만들어서 또 대박치고 그럴 수가 있죠? 놀랍군. 자, 개체수 증가하고요. 쪼면은 이게 돈이 생기나 보구나. 좀 봐야겠다. 쪼봐. 네, 쪼면은 이게 돈이 생기는 시스템이네. 가만히 내비두면. 그쵸? 눈둘기. 신나게 뛰어다가 눈둘기가 되어버렸다. 획득 깃털 6개. 이게 쫄 때마다 깃털 6개. 어. 아이템, 배경. 배경도 돈 주고 사야 되네. 배경음악 황금 깃털은 뭐예요? 전통 둘기 변종 둘기 둘기 능력이 생겼어요. 합쳐 둘기 합치면 변종 둘기가 나타납니다. 첫 변종 둘기 획득 보고 그건 알겠는데 황금 깃털로 뭘 살 수가 있네요.
최종 둘기 한 마리 소멸해서 황금 깃털로 교환하기. 아, 이거를 최종 둘기 한 마리를 황금 깃털로 바꾸면은 이제 그걸로 뭐 거의 환생 시스템 같은 거네요. 표창 키우기 이제 끝, 다 깨갑니다. 이거는 깃털 몸을 얻게 깃털 공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미니게임 같은 거겠죠? 깃털 모으기 시작. 아, 뭐야 이거 오토마우스로 하는 거였어? 오토마우스나 킬 걸 그랬네. 오토마우스 게임이죠? 이거 손가락을 어떻게, 이거 손가락을 어떻게 키니? 손가락 아파 죽겠네. 손가락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는 듯. 어차피 이거는 뭐 이긴 글렀네. 뭐가 돼요? 게임 오버. 더 높은 둘기를 사오세요. 비키오라실. 요게 미니게임이구나. 왼쪽은 무슨 보스 같은 거네요. 왼쪽은 일정 시간 높은 비둘기를 만드세요. 되게 많이 생기네. 엄청 생기네. 그럼 그 둘기 단계에 따라서 그거 주겠다는 거죠, 지금. 오랜만에 이런. 그 다음 둘기도 막 다 보여줘버리네, 여기서. 막인. 금방 생기는 거니까. 이거 완전 표창 키우기 짝퉁이 아니라 쪽탕 키우기의 자가복제네. 자기 회사에서 자기 표절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게임을 또 만들었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똑같은 동영상 또 만들어서 자꾸 올리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요새는. 특이하죠? 근데 게임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여섯 번째 둘기니까 달래 여섯 개 준다는 거 예상대로 가네,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최대치 증가, 쪼는 시간 감소, 먹이 최대치, 뭐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죠? 생성 시간 감소. 아무 의미 없네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대박 잘 만든 게임도 아니고 뭐 처음이니까 신기할 수 있었겠죠. 이거보다는 표창 키우기가 여러모로 더 나은 것 같아요. 표창 던지는 재미도 있고, 이거는 뭐 쪼는 것밖에 안 되잖아. 비둘기가 그렇다 그래픽이 뭐 신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가복제 신나게 하고 계시네요. 하긴 이런 게임만 장사가 되는데, 이런 게임만 다운받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임 또 해야, 또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탓할 건 아닌 것 같고. 둘기를 구매하면 뭐가 좋은 건가? 먹이 주기랑 뭐가 다르죠? 둘기 구매랑? 이거는 뭐 주차리지 않고 풀 충전, 30초마다 자동 먹이 주기, 햄스터 매직. 이건 무조건 사야겠네. 2단계 합쳐 확률이 늘어나니까. 피버 타임 동안 쪼는 시간 감소. 돈을 빨리 번다는 얘기는 쪼는 시간이 뭔가 있어요? 오리 둘기. 이거는 뭐죠? 이거 변종 둘기인가요? 둘기 변경은 뭐야?
뭔지 몰라도 변종이 됐다가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하여튼 확률적으로 변종 두 개가 생기나 봅니다. 그냥 오리 두 개. 그게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냥 확률적으로 생기나 봐요. 비둘기 알코올 타임 5초 감소. 변동지 확정 다양한 게 지금.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게임이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야 뭐 그냥 똑같은 게임이지 뭐. 이런 게임 흔하기도 하고 얘네가 원조고 뭐 그리고 그래봤자 뭐 게임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먹이 변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심심한데? 그냥 기다렸다가 아니요 이런 게임 그만 만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경 1200개 모아서 먹이 변경이나 한번 해보죠. 좋은 돌기가 나타난다니까. 몇 프로의 확률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픽도 막 어제 찍찍 그렸는데 특별히 뭐 센스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냥 합치기 게임이 이 회사가 뭐 그냥 합치기 게임을 워낙 많이 만들고 밸런스가 잘 맞았나 보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그대로 그 다음 게임에 똑같이 쓰고 그걸 누가 베껴서 또 가져다 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좀 깝깝하네요. 좀 게임에서도 아이디어가 없어 계속 자가복제하고 있고 슬픈 거죠 뭐. 우리나라 현실 이런데 어떻게 슬프네요. 아 슬프다. 1200개 생겼으니까 한번 업그레이드. 더 좋은 비둘기가 나타난다. 더 좋은 비둘기가 뭐야. 비둘기한테 김밥을 주면 쓰나. 똑같은 비둘기인데 아무리 봐도. 방금은 급속성장 터진 것 같죠? 아 이 2단계 비둘기가 나타나긴 나타나네요. 확률적으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고요. 초반 둘기가 나오지 않는다로 바뀌네요. 초반 둘기 하나 남겨놓고 요거 하면은 초반 둘기 절대 안 합쳐지고 한 칼 차지하고 뭐 아주 지리겠네. 아주 좋습니다. 뭐 해결해주는 방법은 있겠죠. 일단 광고를 보고 와서 이제 쪼는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겠죠. 쪼는 속도가 아니라 하여튼 좋아서 생기는 돈이 두 배로 많아졌겠죠? 하여튼 뭐 이 게임을 보니까 뭐 그래픽적으로는 표창 키우기가 많이 발전하고 게임성도 좀 많이 넣어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 똑같은 게임을 또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만감이 교차하네요. 먹이 변경만 엄청 하면은 비둘기는 금방 만들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 황금 깃털 모아가지고 또 황금 깃털 쓰고 뭐 이런 비둘기 팔아먹고 비둘기를 키워가지고 닭도 아닌데 잡아먹는 그런 컨텐츠인가 보네요. 그런 느낌이죠 지금? 비둘기를 키워서 팔아먹어보자. 차라리 닭을 키우지. 1300개? 그래 짧은 동영상 보고 올게요. 어차피 오래 할 것도 아닌데 광고를 보니까 다운이 되네요. 좋고요. 뭐 게임이 의미가 없구나. 자 이 두 번째 비둘기도 가끔 생기고 꽤나 자주 생기네요. 가끔이 아니라 비둘기나 먹이 주는 한가하신 분들이 할 만한 게임이네요. 뭐 없어요 특별히.
게임성 이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요거 요거나 한번 도전해 볼까요? 깃털 보물을 한번 얻어 봅시다. 자, 미친 듯이 쪼아봐라. 오토머스니까 뭐 미친 듯이 쪼아지네. 클릭당 깃털 25개. 오토마우스 전용 게임이 뭐 일단 게임성이 없어요. 거의 피젤 스키너 키우기급. 이건 그나마 그냥 끝까지 모을 수 있도록 계산이 됐다는 거 정도? 의미가 없네요 별로. 거의 피젤 스키너 키우기. 대장 보스가 보스 깨는 거랑 똑같네. 클릭 많이 해가지고 그냥 깨는 게 피젤 스키너 키우기가 딱 비둘기 키우기 짝퉁이네요. 표창 키우기 짝퉁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보상 받고 뭐 깃털 또 모으기. 요것도 이길 수 있나 못 이기나 모르겠네. 거의 똑같이 가네요. 근데 이 다음 건 못 이기겠네. 무슨 용을 준다며. 왜 보석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하여튼 똑같은 게임,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게임 하고 있는데 뭐 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 그것도 최신 게임도 아니고 옛날에 나온 게임이라. 또 다른 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뭐 특별히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요청을 해줬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의미는 아무 의미는 없네요. 살 것도 뭐 있나? 햄스터 매직 정도? 하여튼 뭐 솔직히 게임이 뭐 똑같죠 뭐. 이런 게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합치기 게임 하나는 셰프 비둘기. 제가 지금 전국 좀비자랑 하나를 찜해놨잖아요. 그거는 그래픽도 좋고 뭐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그래픽 뭐 이런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선 굵은 그래픽 이런 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나봐요. 전국 좀비자랑이 도트 그래픽인데 전 도트 그래픽을 더 선호하는데 이런 이것도 도트긴 도트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다른 말이 있나? 하여튼 이렇게 외곽선 있는 뭐 이런 거보다 잘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림으로.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가 그린 듯한 뭔가 낡아진 냄새가 나죠?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프로가 그린 듯한 그런 미려한 그래픽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거보다 이런 그래픽을 더 선호하나 봐요. 이런 게 더 잘 뜨는 거 보면. 뭐 처음에 나와서 떴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뭔가 더 친근감 있게 사로잡는 뭔가가 있나 봅니다. 저는 뭐 별로 이 게임을 할 가치는 못 느끼겠네요. 뭐 2800개인데 더 조금 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5개까지 하면은 초반 비둘기 쫙 안 나오면 15번부터 쫙 생기는 거 아니에요? 먹이 15번 단계부터 구매 가능이라고 써있는 거 보면. 그쵸? 그러면 뭐 60번까지 있다 하더라도 금방 다 따라잡겠네요. 그쵸?
한가롭고요. 그야말로 공원에서 비둘기 먹여주는 느낌이네. 게임이 아무 일이 없어. 이게 비버 타임이라고 합니다. 4800. 내가 이거 먹으려고. 먹이 업그레이드. 비둘기한테 이런 걸 주니까 비둘기가 이상해지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팍팍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죠. 확률적으로. 성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표창 키우기보다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군요. 또 아마 옛날엔 없었는데 이거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만들어줬겠죠. 비둘기 수 늘리고 막 이러면서. 이거 보니까 불안한 게 표창 키우기도 나중에 더 업데이트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자, 어쨌든 비둘기 키우기 요청 게임이니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하여튼 뭐 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게임이었다는 거, 예상과 한치의 다른 별도 없고, 이건 다른 점은 비둘기를 끝까지 다 만든 다음엔 비둘기를 팔아서 깃털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다른 걸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가 좀 차이점이었네. 황금 깃털. 1%의 확률로 두 개 획득. 야, 뭐 하여튼 엠스터 매직 확률 증가, 뭐 추가 확률 증가는 다 황금 깃털로 돼 있네요. 나중에 막 마지막 비둘기가 쑥쑥 나오나 보죠. 이걸로 뭐 1%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 보면 비둘기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까 비둘기 사볼까요? 즉시 구매? 아, 100개? 200개? 아, 가득 차면 못 사고. 그래서 뭐 비둘기 엄청 사가지고 엄청나게 합칠 수 있겠네요. 좀 귀찮겠지만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런 게임이네요. 하여튼 여러가지 소스를 통해가지고 비둘기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임인데, 뭐 하여튼 또 같은 회사 게임 거의 표창 키우기 엔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